대표가 된 강다니 영을 만났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카카카리온 씨가도 기죽지 않고 직진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쪽 캐릭터들과 다른 연기 변신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겠죠. 자, 사랑스러운 미소로 강다니 역할을 또 한번 표현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아주 발랄한 모습으로 포토타임을 꾸며주고 계십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 귀여운 미소와 또 살짝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귀엽게. 네, 고맙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달아가 주시고요. 네, 9년 만에 너무 오랜만이라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면 아래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강다니 역할로 들어온 이나영 씨입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종석 씨는 문학의 아이돌로 불리는 천재 작가이자 겨울 출판사의 실업수 편집장 차은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전 작품과는 달리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린이부터 발끝까지 문학의 아이돌다운 비주얼.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지금 내색남 미소 나오나요? 예, 내색남 그렇죠. 예. 자,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차원호를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종석 씨 본인이 그런 걸 잘 모르시나봐요.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정말 많은 시즌 여러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카메라를 뚫고 나올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종석 씨. 고맙습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아래쪽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면 아래쪽. 네.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종석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크 카리스마로 보자는 송혜리는 성인들에게 사랑받고 신입들에게 귀여움의 대상인 어른마녀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사수 차은우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지는 은호 바라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약간 시크함으로 주무장한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하지만 이 시크함도 정유진이 표현한다면 아주 사랑스럽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한 미소로 네, 살짝 웃어주세요. 네, 역시 정면 아래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귀여운 미소로 네, 앞으로는 갓캐릭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송혜린 역할의 정유진 씨였습니다. 지서준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지서준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뼈 때리는 돌직구 바람도 날릴 줄 아는 승부사라고 하는데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아준 씨의 그런 모습이 지서준과 꼭 닮아있는 거 하네요.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요리하는 모습 빼고는 뭐 다 닮아있다고 하죠. 우리 지서준과. 역시 정면 아래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이 꿀조합을 카메라 담기 위해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환하게 웃어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 미아주 씨 감사합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김태우 씨는 도서출판 별의 대표 김재민 역을 맡았습니다. 김재민은 트럭 보스와 친근한 동료 사이로 만든 꼰대인데 꼰대 아닌 꼰대 같은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편집장 차은우 역을 맡은 이종석 씨와의 티격태격 브로케미도 기대가 됩니다. 지나가서요. 네. 살짝 웃어 보여주시고요. 이번에 코믹 폭탄이 굉장히 많이 터질 거라고. 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재미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색다른 재미를 또 선사. 도도한 카리스마로 보자면 도서출판 결의의 이사 고유선 역으로 준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몸을 살짝 틀어서요. 감사합니다. 자, 고유선 아주 똑부러지고 날카로운 일명 워커홀릭 마녀라고 하는데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김희빈 씨의 우아한 매력이 시크한 고유선 캐릭터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뭐 김유리가 아닌 고유선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워커홀릭다운 아주 도도한 카리스마를 예. 오늘 웃음기 쫙 뺐어요. 예, 살짝 삐끗하는 예, 이런 어떤 예, 살짝의 허죠. 감사합니다. 자,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정말 레전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두 분 무대 중앙에 네, 이렇게 붙어서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벽한 비주얼 케미를 보여주는 두 분의 만남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특별한 인연으로 얽힌 아는 누나 동생 강다니와 차은호로 분해 새로운 로맨틱 챕터를 써내려갈 두 분입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를 이미 보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팔짱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깨 너무 좋습니다. 왼쪽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둘이 만나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지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무대 정면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 시선 맞춰서 아래쪽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 김치 좋습니다. 귀엽게 네, 오른쪽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한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 부끄럽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